바로 폭염에 관한 내용입니다. Deadly heat waves hit Japan and Korea as temperatures roar past 40 degrees Celsius high. 40도를 웃도는 치명적인 폭염이 한국과 일본을 강타하다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는 열사병과 그 외 각종 열 관련 질병으로 인해 한국에서만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어서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29.2도를 기록하며 역사상 가장 높은 서울시 최저기온으로 기록이 됐다고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폭염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시각에도 이 딱 정확한 이 폭염 시간에. 재난 문자가 오고 있어요. 네. 아, 보세요. 저 왔죠? 어, 왔네요. 네. 저는 전화기를 안 갖고 있어서. 갔죠. 생정한 정부. 아, 네. 아, 방송할 때 핸드폰 갖고 오시는군요. 다들 우리 둘 빼고 잘하세요. 저 없어요, 지금 핸드폰. 살펴보려고요. 아니, 근데 진짜 올해처럼 이렇게 재난 문자를 많이 받은 여름이 네.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 이틀 지속됐을 때, 이틀 이상 지속됐을 때 저희가 폭염이라고 하는데 지금 35도가 넘는 폭염이 거의 한 달째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 다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생각을 해서 그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이런 지구 온난화는 없다고 이거 완전히 페이크 뉴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런 사람 거짓말 못 하니까 우리 걱정할 이유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위트. 어, 좋아요. 지금 혹시 자국에 그러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올해 폭염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사건 피해들. 사고들 피해들이 좀 있나요, 실제적으로? 네. 일본이 41.1도 그러니까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기상 관측 역사상.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들이? 네, 그래서 야채가 그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아, 채소 가격이 네. 오르고. 네, 그 양배추가 70% 정도, 그러니까 1.17배 정도 오. 하고. 그 일본 정부에서 에어컨 틀라고 캠페인 벌인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뭐 목숨이 위험합니다. 에어컨 트세요. 네, 왜냐면 그러고.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되게 전기를 좀 아끼자 막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엄청 많아서. 너무 많아서. 아, 너무 네. 더워서. 그 일본도 에어컨 예. 그 지원금을 준다고 네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5만의 한도액으로 그러니까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 아, 지급. 50만 원 정도. 네, 지원금을. 예, 지원금. 네. 요새는 독일에서도 42도, 41도, 42도까지 연락 왔거든요. 아, 독일에서도요? 예, 그래서 최근에서는 북독일 하노파 네. 거기는 어, 공항에서 완전히 너무 더워서 거기 완전히 그 깨졌거든요. 활주로의 바닥이 갈라진 거예요? 네, 갈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그 어, 공항에서 그냥 어, 그냥 중단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폭염 때문에 피해들이 막 속출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정부가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려고 하죠? 네. 재난안전법 개정 추진에 나서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어떤 폭염 대책을 내놓고 있나요? There's actually an example right now going on in Los Angeles. There are some roads now in the LA metro area that they're painting completely white with something called cool seal. That's a good idea. Yeah, I mean the idea is that this cool seal is, you know, scientifically it's supposed to bring down the temperature of the surface. Road. But they all are sort of late fixes, right? They're mm-hmm. temporary and short term at the end when we should all really be addressing climate change as kind of this emergency for the rest of, for the entire planet.